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새로운 컨텐츠예요. 그림으로 설명하는 PC 부품이라는 컨텐츠예요. 제가 평소에 늘 올리는 게 표잖아요. 표만 보여드리다 보니까 다소 지루하고 재미없고 초보자가 보기에는 부적합한 거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초보자 보기에도 괜찮고 중수가 보기에도 괜찮은 영상으로 한번 새로운 코너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많은 분들이 재밌게 볼 수 있는 일체형 수냉쿨러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자, 주의사항이 있는데 마우스로 그리기 때문에 당연히 그림은 발퀄이고요. 오늘 영상 한번 올려보고 여러분한테 호응이 좋으면은 다음번에 고정 컨텐츠로 짤 테니까 재밌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수냉하고 공냉이 있다는 건 알고 있죠? 수냉은 물을 이용해서 식히는 방식이고 공냉은 뭐다? 공기를 이용해서 식히는 방식이다. 뭐 대충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공냉에서 수냉으로 넘어간 이유가 뭔가요? 자동차 엔진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공냉시 쓰다가 수냉으로 바뀌었죠. 이게 공냉이 성능의 한계에 다다라서 수냉으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근데 왜 성능의 한계가 다다른지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오늘 저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일렬 수냉의 한계점에 대해서도. 자, 일단 수냉을 설명하기 전에 앞서 공냉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냉 예전에 많이 쓰던 거는 초코파이 쿨러예요. 아니, 예전에 뭐 초코파이 쿨러 쓰는 분도 좀 있을 거예요. 초코파이 쿨러가 어떤 거냐면은 일단 위에 이렇게 팬이 있어요. 팬이 있습니다. 입체적으로는 잘 못 그리겠는데 이렇게 위에 팬이 있으면은 이 팬 밑에 뭐 있죠? 방열판이 존재합니다. 방열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두께가 좀 얇았어요. 이런 식으로 방열판은 통째로 되어 있지는 않고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갈라져 있습니다. 여튼 아마 뭐 초코파이 쿨러는 대부분 다 보지 않았나 싶은데 요래 생긴 게 초코파이 쿨러입니다. 이게 CPU 발열량이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전력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한번 커진 적 있어요. 훨씬 두껍하게. 뭐 컴퓨터 오래 다루신 분도 알 거예요. 이렇게 두꺼운 적 있습니다. 근데 이래도 결과적으로는 효과가 그리 크진 않았어요. 이게 이유가 있는데, 이 방식은 바람이 어떻게 갑니까? 바닥으로 이렇게 뿜어져 주죠. 그럼 뜨거운 바람이 어디로 갈까요? 바로 빠져나기 좀 어렵고 케이스 내부에 맨돌이 되게 됩니다. 맨돌이 돼요. 물론 배기팬 아주 강력한 거 달아주면 빠져나가긴 하겠지만, 그래서 저 단점을 어느 정도 해결하고 만들어진 게 타워형 쿨러입니다. 타워형 쿨러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아, 일직선 그리기 힘들다. 대충 앞에 부분은 팬이고, 마찬가지로 그 자연적으로 식히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강제로 팬으로 식혀주고요. 뒤에 부분은 여전히 적층형으로 되어 있는 방열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가 장점일까요? 일단 뜨거운 바람이 뒤로 바로 뿜어져 나갑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왜 중요한데요? 바로 빠져나가면 뒤에는 케이스 팬이 있거든요. 케이스 팬이 이 뜨거운 바람 외부로 바로 뿜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에 비교적 뜨거운 바람이 덜 나는 거예요. 근데다가 이 두께를 이 두껍게 만들기에도 좀 용이합니다. 왜 두껍게 만들까요? 두껍게 만들면 표면적이 넓어지잖아요. 표면적이 넓어지면 뭐다? 방열판이 커진 만큼 빨리 식혀주겠죠. 당연한 거죠. 예. 커진 만큼 빨리 식혀주니까 이렇게 세워두면은 아까 높이를 높이는 것보다는 월등히 유리한 방식이 됩니다. 바람 방향도 좋고 성능을 증가시키기도 편하고. 다만 이 두께를 무작정 늘리는 거는 소용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바람이 아무리 강력해도 뒤로 가면 뒤로 가서 힘이 빠지잖아요. 맞죠?
그리고 흐르는 바람이 점점 뜨거워지기도 시작하고, 그래서 길이가 어느 수준에 다다르면은 뒤로 아무리 길어져봤자 효과가 그리 커지지 않습니다. 아, 성조님, 그러면 펜 더 강한 거 쓰면 되잖아요. 펜을 그냥 강한 거 쓰려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죠. 왜? 소음이 커져요. 여러분, 혹시 5000rpm짜리 산업용 펜 써본 적 있나요? 그거 키면은 딱 헤어드라이기 강풍 소리 납니다. 그 소음 감당하면서 컴퓨터 쓸 수 있어요? 어렵죠. 그러다 보니 더 높은 풍량 풍압을 만들기는 힘들고, 그리고 그 풍량 풍압이 높지 않은 이상 이 뒤에 사이즈 키워봤자 큰 의미가 없고, 그래서 한계점에 다다르는 거죠. 특히 여러분, 공랭대장 쿨러 어떻게 생겼어요? 이게 메인보드라 쳐요. 메인보드라 치면은 공랭대장이라 불리는, 농협이라고 불리는 쿨러가 있어요. D15가 있습니다. NH-D15. 그거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은 걔가 진짜 어마어마한 사이즈인데요. 자, 이게 풀사이즈 보드인데도 불구하고 걔 달면은 이렇게 돼요. 밑에 막 그래픽카드 닿기 직전되고 앞에 메모리 소켓 한 개 아니면 두 개 정도 가려요. 여기 메모리 소켓인데 이게 다 가려져요. 그러니까 얘 사이즈는 이만하다고요. 어마어마하죠. 몇몇 보드에는 뒤에 간섭 생겨서 못 달거나 아니면은 여기 백플에 닿는 경우도 있고, 튜닝 메모리도 못 쓰고 아주 불편한 상황이 생겼어요. 케이스 이만한데 이 안에 이따시만한 거 집어넣으니까 아, 이거 더 이상 물리적으로 키울 수도 없고 골치가 아파진 거죠. 그래서 생각해놓은 게 순행이에요. 순행은 뭐 어떻게 다릅니까? 당연히 모르신 분이 있을 테니까 그림 한번 그려드릴게요. 순행은 이렇게 원래 펌프 부분이 있어요. 중앙에 펌프는 뭐 네모난 경우도 있고 둥근 경우도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 펌프가 있으면 여기에 입출구, 배출구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서 호스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호스로 연결되어 있고, 이 호스에는 라디에이터라고 불리는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라디 사이즈는 여러분 사는 제품에 따라 뭐 다 다를 거예요. 여튼 대충 그려드릴게요. 이게 라디인데, 이 라디는 그 케이스 밖으로도 뺄 수 있고, 보통 케이스가 이렇게 있으면 케이스 정면이나 상단에 달 수가 있어요. 여기 달든 여기 달든 달아서 이 펌프에 이렇게 연결해서 쓰는 거죠. 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이런 방식으로 달면 여기서 찬물이 내려와서 이 펌프를 돌면은 뜨거운 물이 돼서 밖으로 나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이 뜨거운 게 어디로 갑니까? 이 라디 안으로 이렇게 머무르게 되겠죠. 그리고 요 밑에 펜을 달면 어떻게 돼요? 밑에 펜을 달면은 뜨거운 거는 밖으로 빠져나가겠네요. 그러니까 내부 온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런 내부에 장착할 수도 있지만 외부에도 장착할 수 있고, 여기에 아마 구멍 뚫렸는 케이스 간간히 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뺄 수가 있어요. 호스를 긴 호스 이용해서 빼서 외부에 뭐 모라 같은 커다란 라디를 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외곽에 빠져있으니까 다른 부품에 간섭이 없는 거야. 사이즈 좀 키우더라도 막 3열 라디 이만한 거 달더라도 어디 뭐 간섭 줄 데가 있나요? 그냥 여기서 호스 딱 연결해서 펌프만 연결돼 있으면 되는데, 맞죠? 딴 데 간섭 줄 게 거의 없죠, 여지가. 그러다 보니 이 라디를 사용하면 가장 좋은 점은 그겁니다. 표면적을, 아까 표면적을 못 높인다 그랬잖아. 공랭은 더 올릴 수가 없는데, 순행은 어떤 방식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더더더더더 높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라디가 두께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25에서 27mm인데 커스 영역 가면은 막 50, 60 넘는 애들도 있고, 거기에다가 일체형 순행 쿨러도 좀 두꺼운 애들은 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20 내외가 아니라 40, 50 된 애들도 있습니다. 뭐 국내 수입은 거의 안 되지만 하여튼 그 덕분에 결국은 한계를 타파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표면적이 뭐가 그리 중요한데요?
당연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표면적이 크면 클수록 뭐다? 여러분, 그 무지 더울 때 있잖아요. 내가 털을 쓸 수 있고 있어. 근데 팔만 걷어도 좀 시원해지지. 거기다 목 내놓으면 더 시원해지고, 다리도 내놓으면 시원해지고, 똑같습니다. 밖으로 외부로 노출된 부분이 많은 말수록 외부 온도가 내 내부 온도보다 차가울 경우 몸이 식혀지는 거잖아. 이것도 라디도 노출되는 부위가 많은 많을수록 팬으로 바람만 충분히 뿜어주면 좀 더 빠르게 좀 더 많은 발열량을 식혀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행이라는 게 유리한 거예요. 발열 해소에. 근데 자, 여기까지는 이제 잘 이해됐을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경우가 좀 많아요. 뭐가 안타까운데요, 성조님? 1열 라디 있죠? 1열 라디 얼마인지 아세요? 1열 라디 진짜 미니멀한데, 뭐, 한 요만하고, 2열은 뭐 저거 두 배일 테니까, 한 2만하다 쳐요. 이 1열 라디는 효과가 클까요? 짤까요? 아, 이건 당연한 게 효과가 별로 없어요. 1열 라디 표면적은 끼껏 해봤자 어지간 공랭 쿨러, 타워형 쿨러랑 별 차이가 안 나요. 아니 그래도 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아니라니까. 이게 물이 들어가 있는 거는 뭐가 유리하냐면은 일단 열 용량이 크기 때문에 빠르게 뜨거워지진 않습니다. 열 용량이 커서. 그러니까 많은 열을 받아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열 용량이 가득 차면 어떻게 돼요? 분출을 못하면 쌓이게 되겠죠. 누적이 돼요. 결국 이 표면적이 작은 1열은 초기에는 공랭보다 약간 좋게 느껴질 수는 있으나 이 라디의 뜨거움이 빠르게 발산되지 않을 경우 표면적이 작아서 공랭하고 다를 바 없는 성능을 보입니다. 1열 라디가 결과적으로 성능이 구린 이유는 그거예요. 작아서. 작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잘 모르시고 1열 라디를 그래도 공랭보다 좋은 줄 알고 쓰신 분도 많더라고. 얘는 기본적으로 트윈 타워라고 하죠. 투 타워. 타워가 두 개 있는 그런 공랭하고 비교하면은 밀려요. 이 방열판 커다란 애들. 어쌔신 3라든지 아니면은 그 D15 아니면은 뭐 CNPS 20X 이런거 이런거랑 비교하면은 그냥 밀려요. 표면적이 얘네보다 작거든요. 그러면은 그 순행의 시작은 2열부터겠네요? 2열쯤 되면은 그래도 어지간한 공랭보다 좋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 2열은 어지간한 공랭보다 좋습니다. 근데 이것도 무조건 맞는건 아니에요. 왜? 싸구르 2열은 여기 들어가는 팬 있죠? 이 팬이 성능이 떨어져요. 팬 성능이 떨어지면은 표면적 커봤자 뭐합니까? 식혀주지를 못하는 걸. 그래서 또 너무 싸구려 2열 240mm 쓰시면은 이런 공랭 대장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공랭 대장급은 팬 구린 거 들어간 애들 잘 없거든. 이런 트윈 타워 방식. 내가 지금 얘기했던 어쌔신 3나 D15나 뭐 CNPS 20X 얘네들은 팬이 아주 풍량이 좋은 애들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 표면적이 얘네들하고 비슷하거든요. 얘네들 트윈타워니까 비슷한 경우 팬 성능에 좌지우지하게 되고 팬 성능이 떨어지는 싸구려 2열 순행은 답이 없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또 280이 되면 달라져요. 280은 기본적 140mm 팬 두 개잖아요. 옆으로 2열이라 해도 좀 더 길게 튀어나오겠죠. 이만큼 튀어나오고 밑으로도 뭐다? 이만큼 더 나오겠지. 사이즈가 훨씬 큽니다. 이 정도로 사이즈가 커지면은 사실상 공랭에서는 이 정도 표면적 가진 애들이 없어요. 280 수준에 되는 표면적 가진 애들이 거의 없습니다. 240 표면적보다 한 240이 100%라 치면 한 130% 가까이 높아요. 표면적 자체가 많이 큽니다. 많이 크기 때문에 이거는 따라가질 못해요. 근데 다 140mm 펜은 대부분 120mm 펜보다 월등히 높은 풍량 풍압을 제공합니다. 120mm 펜에 라디로 많이 쓰이는 애들이 50에서 70 정도거든요. 근데 140에 라디로 많이 쓰이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60 미친 애들 잘 없어요. 60 정도에서 높은 애들은 110 단위까지 올라가요. 110, 120까지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좀 더 많은 풍량을 제공하기 때문에 280쯤 되면은 지는 놈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이게 360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360은 또 다르죠. 360은 뭐 이거 폭이야 똑같겠지만 길이가 훨씬 길어지죠. 길이가 훨씬 길어지면서 라디 사이즈가 뭐 이만해진다. 어 그럼 성조님 3열이 제일 좋겠네요. 근데 3열하고 또 280하고는 별 차이가 없어요. 280하고 3열하고 딱 9%인가 차이 날 거거든요. 표면적이 9% 차이 나는데 280은 140mm 펜이 성능이 좀 월등한 애들이 많아가지고 120mm 펜 3개 합친 것보다 나은 경우도 있거든요. 얘네 평균 얼마예요? 그럼 60이라 치자. 60이라 치고 3개면 얼마입니까? 180이잖아. 아니 그냥 산술적으로 대충 봤을 때 풍량이 180입니다. 근데 얘 평균 얼마입니까? 아 얘는 평균 좀 내기도 어려운데 대충 한 85, 90 차이 정도 잡죠. 90으로 편하게 잡고 두 개면요 180이지. 거기서 똑같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비슷한 성능이 나올 수 있고 혹은 이게 뭐 지금 내가 적은 것 중에 제일 높은 110짜리라 그러면 220이니까 어지간 3열을 씹어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순행을 선택할 때는 순행의 장점이 뭐였다? 이거죠. 공랭은 결국 표면적의 한계 때문에 성능 증가가 더 되기 어렵다. 그래서 순행이라는 게 생겼는데 사실상 120mm 1열은 어지간한 타워형 표면적 밖에 되지 않으니 순행이라 해도 좋은 공랭보다 낫고 240mm쯤 되면 대장급 공랭 쿨러와 표면적이 비슷해짐. 그래서 충분히 좋은 성능을 발휘하나 기본 펜에 따라 대장급과 비교하면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360 혹은 280쯤 되면 진짜 진정한 순행이라 말할 수 있겠죠. 공랭의 단점을 어느 정도 보완이야? 하지만 뭐 저 360, 240, 280도 펌프가 엄청 구리거나 아니면 펜 성능이 구리거나 그러면은 공랭 대장한테 지는 경우 있어요. 어느 정도 그 평가가 좋은 제품 쓰시고요. 그리고 순행을 제대로 써먹겠다면 최소 240 이상 그리고 권장은 280 이상 쓰시는 게 좋은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림을 대충 그려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아 물론 뭐 생각보다 아 이건 뭐 뻔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라서 도움이 안 됐네요.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만 컴 초보분들은 뭐 재밌게 한번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을 거고 중수분들은 뭐 봤던 거 다시 보는 느낌이긴 하겠지만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겠죠. 대충 이런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오늘 영상 한번 제작해봤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하자면은 순행 있잖아요. 펌프 쓸 때 어지간하면은 80% 이상의 RPM으로 쓰세요. 이거 모르신 분도 좀 있던데 80% 이상의 RPM으로 안 쓰면은 펌프 성능 저하가 심각합니다. 물이 순환이 빠르게 이루어져야지 이 기포도 없어지고 그 순행이 원래 가득 차 있지 않거든요. 기포도 없어지고 근데다 뭐다? 라디에이터가 빠르게 열을 식힐 수 있는 거지. 소음 때문에 저는 펌프 50%로 써요. 막 60%로 써요. 이러면은 온도가 크라켄 기준으로 한 15도, 20도 가까이 높아지더라고요. 답도 없으니까 펌프는 조금 시끄럽더라도 웬만하면은 거의 최대 RPM으로 쓰시고요.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어지간 공랭보다 순행이 시끄러우니까 저소음을 원하시면 순행을 어지간 피하셔야 됩니다. 근데다가
순행 안 쓰면 고사양 CPU 쓰기가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 5950X라든지 아니면은 11900K 같은 거요. 사양을 좀 낮추셔야 되는 그런 부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공랭으로 꼭 짜시겠다면요. 자,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다듬어서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